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느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궁금한 것이 부자 되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 인터넷에서 뭐 돈 잘 버는 방법 이러면은 막 그냥 바로 클릭해가지고 우리가 챙겨보게 되고 그런데 관심이 참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이 구절을 읽으면은 눈이 번쩍대요. 야, 우리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참 기분이 좋죠. 우리 그 구절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어우, 내 마음에 꼭 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상을 하면서 모두 하게 해주세요. 모두 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전부 다 놓고 기도를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게 그대로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주 실망을 하죠. 그럼 이 말씀이 틀렸는가? 분명히 성경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게 안 되죠? 궁금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맞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루지 않는 적이 없고요. 이룰 수 없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현실이 되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는 본문을 봐야 돼요. 앞에 본문, 뒤에 본문 연결되어서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본문을 우리가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전체 성경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요술방망이로 취급하고 싶은 거죠.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자꾸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본문을 하나하나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그 당시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할 때는 이 감옥은 지금의 감옥과 조금 형편이 다르죠. 예, 자유가 없고 군인의 감시를 당하지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자택연금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이 선물이 뭔가면은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것이에요. 자, 이렇게 성도들의 선교 헌금을 받은 바울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참 이렇게 없고 가난할 때 헌금이 오니까 살기 편해져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10절 상반부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이 헌금을 받고 굉장히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뻐한 것이 어떤 기쁨인가를 그 후 계속 설명을 하죠. 어떤 거냐면은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 헌금을 보낸 그 돈 때문에 내가 형편이 나아져서 기쁜 게 아니라 그 헌금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 싹이 난다는 이 말은 예, 회복되었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함께 일어나는 행위 자체를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는 싹이 났다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바울을 생각을 했어요. 많이 15절 16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항상 바울을 많이 도왔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10절에 보시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야 다시 이 말은 이전에 예, 어느 교회도 바울에게 헌금하지 후원하지 않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있을 때 두 번이나 헌금을 했다고 16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 바울을 생각하면서 많이 후원하고 헌금을 했는데 그 사이는 좀 뜸했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나에게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헌금을 해주니 내가 참 기쁘다. 그 마음이 내가 참 기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이제 돌려보면은 뭐냐면은 어떻게 바울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야 다시 보낸 것이 기쁘다. 이 말은 여태까지 왜 안 보냈느냐. 중간에 뜸했잖아요. 그걸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겠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 뒤에 또 설명을 해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은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은 너희가 그 중간에 나에게 헌금을 하지 못한 것은 너희들이 정성이 부족이 아니라 생각은 하고 있는데 기회가 없었다.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나에게 후원하지 못한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바울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바울이라 하면 참 아무도 없는 곳에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척박한 땅에 온 몸과 마음과 인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서신서를 기록하고 교회를 세운 그런 앞을 보고 무작정 달려가는 통이 크고 용감하고 대담한 선이 굵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은 야 이제 이렇게 너희들이 헌금해 주는 것이 너무 기쁘다 하고 말하고 봤더니 이 말을 이렇게 그럼 여태까지는 왜 헌금을 안 했는가 이 말로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또 설명을 해요. 여태까지 너희들이 사정이 안 돼서 못했는가 내가 안다. 그 형편이 전달할 방법이 없지 않았는가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거를 내가 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줘요. 이 설명을 보면서 야 바울이 참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고 섬세한 분이구나. 또 이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헌금이 없어가지고 참 많이 어려웠죠. 예,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문자를 보냈잖아요. 계좌번호를 문자로 해서 교인들에게 전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원하시면 가능하시면 이런 단어를 넣는데 문자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못하잖아요. 이렇게 글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걸 보내면서 이런 염려가 생겼어요. 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하지 못하시고 특히 또 아파서 그냥 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하고 싶은데 교회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분들이 이 문자를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섭섭하게. 교회에서는 내가 이렇게 일 못하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 사정은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헌금하라고 계좌번호 찍어 보내면 나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 왜 내 형편은 생각해 주지 않지? 뭐 이제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자에는 일일이 설명을 못하니까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일하지 못하고 아파서 수입이 없고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 안다는 거죠.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은행 계좌이체를 하고 싶은데 은행에 나가지 못하고 그걸 할지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다양한 환경, 이렇게 형편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다 알지만 교회는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다 알면서도 그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원하시면 한 단어로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그 단어에는 이런 모든 사정을 다 아는 이 마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싶고요. 자, 사람이 아는데 우리 주님은 왜 모르시겠어요? 그죠?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형편을 아시고 또 교회 사정을 아시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저희 마음 아시겠죠? 그죠? 자,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보낸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내는 마음이, 이 바울이 얼마나 어려울까? 바울이 얼마나 힘들까? 이 마음이 어떻게 위로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 괴로움에 동참하는 그 마음이 내가 너무 좋다,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울의 마음이 우리 한정사랑교회의 마음인 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뭘 그렇게 풍부하게 해서 그래도 풍부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재물로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 다 교회 헌금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자, 19절에 보시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비록 조그만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일이 다 아시고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헌금하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초신자 때 11조를 조금 일찍 했습니다. 그 동기가 있었는데요. 저희 친정이 부도가 났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려가지고 수입이 1원도 없이 완전히 쫄딱 망한 거죠. 그렇게 될 때 제가 깨달아지는 것이 첫 번째는 이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구나 깨달았고 두 번째는 야, 이 물질을 줬다 뺏는 사람이 있구나 분이 계시구나 절대자가 계시구나 그 두 개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는 이 내 마음에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우리 장로님 수입이 언젠가 없어질 수 있다 이런 뭐 그렇잖아요.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제가 11조를 탁 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제가 그때는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요. 몇 살을 살든지 갈 때까지 나에게 내가 11조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가 주님 앞에 바라면서 11조를 했어요. 내가 받기를 바라면서 11조를 끝까지 하게 해주세요. 이 말을 하면서 했는데 그 말은 거꾸로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수입이 끊어지지 않게 내 손에 돈이 떨어지는 날이 없도록 해달라. 11조를 한다는 건 나한테 10의 구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10의 1 드리기 어렵지만 그걸 바꿔 얘기하면 나에게 10의 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 완전히 말라버린 거 한번 생각해. 10의 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 10의 1을 드리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내 평생 주님 앞에 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11조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대하면서 여태까지 11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 아니지, 그죠? 그냥 믿음으로 주님 좋아서 주님이 나에게 모든 걸 줬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드리는데 그런 건 어떤 하나 딱 조건을 내놓고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 붙들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10절로 돌아가서요. 10절에 우리 바울이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기뻐했죠. 헌금으로 인해서. 근데 이 헌금이 돈 때문에 기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그 이유를 11절, 12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찰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여기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내가 어려운 가운데 생긴 헌금으로 이 어려움과 가난함이 해결되었기에 기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가난함이 해결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내가 돈이 생겨서 넉넉해진 거로 인해서 왜 기뻐하지 않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자신은 어떤 형편에든지 뭐 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돈이 있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아니고 없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 충분하고 흡족하고 만족하는 상태를 자족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가져야지 만족하고 흡족하고 자족합니까? 이 당시 바울이 활동할 이 당시 헬라에는 스토아 학파라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행복하기 원하면 소유를 많이 갖기를 원하지 말고 욕망을 줄이라 얘기를 합니다. 행복하는 비결은 욕망을 줄이는 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욕망을 줄이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바울은 자 행복할 비결은 욕망을 줄이는 데 있는데 그래야지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아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내가 자족한다는 것은 만족하는 것인데 그냥 세상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상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자족하기를 배운 내용이 무엇인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이제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천은 극심하게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극심한 가난한 상황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예,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 든든하게 지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풍부에 찰 줄도 안다는 것은 부유함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막 넘치게 막 그냥 자기 자랑하면서 어깨 딱 힘주고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알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비천에 차다가 갑자기 물질이 많아지면 그 졸부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때요? 좀 막 뻑이죠. 그것도 잘하는 게 아니죠. 자, 반대로 풍부하게 살다가 갑자기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가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완전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돈이 있다가 없어졌을 때 이 자존심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정신이 완전히 고장이 나버리는 마음이 아파버리는 이런 상황에도 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배부른가 배고픈 풍부와 궁핍에 찰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부자 되는 비결을 배우기를 원하지만 이 바울은 없을 때 비천에 처하는 비결, 풍부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족한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일단은 먼저 내려놔야 되죠. 근데 우리의 욕망이라는 게 어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욕망을 조절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한국에 처음 나오셨을 때 아들 장가 보내는 결혼자금 500만 원 벌려고 나오셨대요. 근데 뭐 한 몇 달, 한 1년 동안 빚 갚고 한 4, 5개월 되니까 돈 안 쓰니까 결혼자금 얼른 모았어요. 근데 또 안 들어가죠. 어? 이렇게 돈 벌기가 쉽네? 해서 이제 우리 아들 집 하나 사줘야지. 집을 사서 결혼을 시켰더니 아들이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 이제 사업자금. 그러잖아요. 한국에 엄마 있으면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지 알고 아들이 자꾸 달라고 하니까 사업자금. 근데 이제는 또 그 손자가 대학교 가는데요. 등록금 제가 대주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등록금 끝나니까 아, 이제는 내 노후 자금.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죠.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욕망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욕망을 제어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놓고 제3차 세계대전의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한 현상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요. 이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각 나라의 대응 상황 또한 각양각색이에요. 어떤 나라는 긴급사태를 선포하기도 하고요. 호주에서 보면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예, 거기에서는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사람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를 하기도 하고요. 또 콜롬비아라는 남아메리카 미국 밑에 있는 나라에는 이제 격리를 하죠. 그러니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홀수 날은 남자만 외출해라. 그리고 짝수 날은 여자만 외출해라.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날에는 길거리에 남자만 있고 어떤 날에는 길거리에 여자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겼을 때는 240달러 그러니까는 그 나라에서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키는지 어기는지 확실히 눈에 띄죠. 하루는 남자만 있어야 되고 길거리에 하루는 여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선포한 나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야단 법석이에요. 정말 이거는 재난이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가 뭡니까? 바이러스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요. 자, 이것을 사람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로 이제 끝이 났는데 조금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은 더 연기가 됐어요. 좀 더 완만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자 해서 접촉과 모임과 만남을 어느 정도 조금까지 절제하는 것이 약간 연기가 됐는데요. 이게 언제 끝날지, 전 세계 이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지 우리 압니까?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세포 때문에 이렇게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전 세계 모습이 똑같대요. 길거리에 사람이 없고요. 한산하고요. 모든 상점에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예측하지도 못했고 사람은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보이지 않는 세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았어요? 앞만 보고 달렸잖아요. 전부 다 잘 살기 위해서, 자기 나라 잘 살기 위해서, 내 가정 잘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돈 더 벌기 위해서 물질이 노예가 돼서 바벨탑을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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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을 쌓고 내 물질을 쌓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너무나 바쁘게 그리고 사람들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떵떵거리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나라에는 수상이 감염됐고 어떤 나라에는 뭐 장관이 감염됐고 내가 감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 전 세계를 다스린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갔던 너희들, 내가 멈추라면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 세계를 동시에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지 않도록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왕이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내가 만물의 주제이시다.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이 메시지를 오늘 또 가슴에 담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쫓지 마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 아둥바둥 물질을 쫓아가도 우리 주님이 주셔야지 되는 거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풍부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주신다고요. 우리 필요는 주님께서 주셔요.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단지 우리는 일용할 양식 이상의 욕망, 욕심을 내어서 구하니까 그 끝이 없이 그것을 위하여, 물질만 위하여 우리가 아까운 생명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잠시 멈춰라. 그리고 나를 봐라. 내가 줘야 너희들 있다. 내가 너희들 살게 해야 이 땅에 살 수 있고 살아야지 물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교훈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여러분들 대답할 게 뭡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고백하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전 세계의 경제를 마비시킬 수도 있고 전 세계 사람을 길거리에 사람이 흔적이 없도록 집안에 가둬놓을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한 분을 바라보는 이 시기에 자유가 박탈당하고 조금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 시기에 자유가 없음을 한탄하지 마시고 움직일 수 없음을 한탄하지 마시고 이 모든 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바라보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요, 비천에 처해도 만족하죠? 괜찮죠?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 안 떠나죠? 조금만 편안해지면 예수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질이 많을 때 주님께서 물질을 풍부하게 주시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이것을 어떻게 쓸까요? 주님은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예, 주님 앞에 물어보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힘으로 천하를 움직인다는 그런 모든 것이 아니라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며 이 세상 어떤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어려워나 힘들거나 풍족하거나 풍성하거나 어떤 일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는 비결, 건강한 비결 다른 것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청년의 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예, 그러면은 언제 내 먹고 살게 해줄까요? 모든 쓸 것을 주님께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 믿으세요. 욕심부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욕심으로 인하여 욕망으로 인하여 욕망이 팽배해서 하나님을 �나고 물질 만능의 주위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경고인 이 바이러스를 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하나님의 절대하심을 예,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많이 갖고 적게 갖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 자족하는 비결을 여러분들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